아마 분명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누구에게도 그러한 물건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 소중한 물건을 어떻게 또 어디에 보관을 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풍수에서는 버려야 할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것을 가장 나쁘게 생각을 하며, 또한 소중하게 잘 보관을 해야 할 것을 함부로 보관하는 것을 가장 나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물건은 반드시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운이 살아나고 존중과 행복이 살아나는 가정이 될수 있으며, 이로 인해 또한 번영 역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려야 할 물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물론 누구는 이러한 물건이 아깝다고, 또 언젠가는 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집안에 쌓아두기도 합니다. 네, 하여 늘 이런 말을 듣죠. 제발 좀 버려, 구질구질하게. 엄마 우리 좀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풍수는 항상 산뜻함, 깨끗함, 정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절대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 어떤 복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러한 것은 꼭 버리셔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이미 많이 낡아버린 것, 아무런 추억도 소중함도 쓰임도 없는 것, 제대로 수납되지 않고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는 것, 색이 바래거나 짝이 없어서 고장나서 부품이 없는 것, 네, 이러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 어떠한 위로도 주지 못하며, 또한 이것은 반드시 가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며, 이들의 무의식 속에 부정한 이미지만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늘 사용이 되고 있는 물건들이 있으며, 또한 비록 사용은 되고 있지 않으나 추억이나 의미가 깃든 아주 소중한 물건들이 있으며, 또한 환전의 가치가 충분한 물건, 고가의 보석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도 자신의 소중함이 늘 인식되어야 자존감이 살아나서 스스로의 숨겨진 초능력이 발휘될 수 있듯이, 이 물건 역시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풍수학이며, 이 물건들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의해서 이 기운의 유기적인 흐름이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풍수 인테리어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는 거의 대부분 금고가 있으며, 이곳에 귀중품이나 현금, 문서 등을 같이 보관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금고가 없더라도 이런 소중한 물건들은 안방 침대에 누워서 바로 보일 수 있는 숨겨진 곳에 보관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조건 이것들은 한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은행 통장 따로, 보험증서 따로, 귀금속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런 돈과 관계되는 증서들은 한 곳에 모아두셔야 하며, 이런 귀금속 종류도 한 곳에 모아 같이 보관을 하셔야 하며, 또한 이곳은 늘 여러분이 쉽게 열어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돈과 관계없는 다른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재운이 잘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억의 물건, 의미가 있는 물건은 반드시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반드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하여 어디든 맨 위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추억의 앨범이나 책 종류 등이 있으시면 이는 책장의 맨 위에 두시고요. 또한 안방에 두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시다면 이는 안방에서 가장 높은 곳에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거실에서도 그러하죠.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전 결혼사진, 또 오래된 앨범들, 또 추억의 물건들이 책장 맨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네, 잘 찾기도 어려운 곳에 말이죠. 여러분 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명예운이 살아나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물론 자녀분들의 방에도 그들의 아기 때 사진, 또 성장하며 찍은 사진들, 또 어릴 때 받은 상장들이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들 그렇게 보관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네, 하여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시험운이나 승진운이 약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조건 책장 맨 위에 두세요. 네, 그래야 명예운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또한 번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가의 옷은 절대 같이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고가의 옷, 소중히 여기시는 옷들을 보통 옷들과 같이 행거에, 또 옷장에 같이 섞어서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네, 이것은 그옷 주인의 사회적인 성취운에 큰 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은 따로이 걸어서 따로이 보관을 하는 것이며, 혹 옷장이 작아서 같이 보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가의 옷,
소중한 옷은 맨 안쪽에 편하게 쉽게 입으시는 옷들은 늘 가장 바깥쪽에 보관을 하시도록 하세요. 물론 구분을 해서 따로 걸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주방에서 가장 귀한 것을 두는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장 비싼 그릇 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을 하는 접시나 그릇, 컵 등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시나요? 그럼 비싼 닭이나 찻잔 등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주방 찬장 맨 위에 칸에 보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수의 가장 원칙이며 가장 기본이에요. 바로 상대를 귀하게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모든 그릇들을 다 섞어두고 같이 보관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친구나 지인들이 방문을 하시면 평소 여러분들이 쓰시던 그 컵이나 찻잔에 차나 커피를 대접하시고 계셨겠죠.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인복이 사라지도록 만든 그 연유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늘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접시나 그릇 등은 편하게 쉽게 손이 닿는 곳에 두시고요. 귀한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그릇이나 접시, 닭이, 찻잔 등은 늘 가장 높은 곳에서 따로 꺼내어 사용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하세요. 분명 그러한 것으로 대접을 받는 상대는 여러분이 자신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며 늘 여러분의 편이 되려고 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책은 절대로 함부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펜도 제 이니셜이 새겨진 것을 사용합니다. 물론 메모지 역시 뭔가 생각이 날 때마다 바로 적을 수 있는 위치에 두죠. 네, 책도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또 정리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껏 들어가 보았던 모든 성공한 사람들 또 부자분들이 다 그러하였으며 이는 물론 여러분들도 TV에서 수도 없이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간혹 TV에 인터뷰를 하는 교수, 의사, 전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늘 인터뷰를 하는 배경이 책들이 잘 정돈된 서가피라는 것은 참 익숙한 모습이죠. 하지만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어디든 이 책들이 정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으며 또한 이 집안의 책이 잡지나 영을 위한 건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메모를 하나 하기 위해서도 온 집안을 다 찾아다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간혹 펜도 없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책은 또 펜이나 메모를 위한 도구는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향기가 가장 강한 물건이며 또한 여러분의 집을 번영시켜주는 풍수 소품인 거예요. 네, 하여 늘 정리를 해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절대 책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거나 이 책을 찾을 때 찾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그런 집이 번영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풍수적인 수단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